민수야! 민수야! 엄마! 여기서 뭐야? 태수가 니 어디 갔다 오노? 에? 주소 왔다 왔지. 근데 왜 이렇게 놀라노? 재지은 사람처럼. 아니다. 내가 열쇠를 안 갖고 왔다. 안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 니 열쇠 있지? 한번 열어봐. 민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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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최초 발견자시죠? 예. 아들 집에 불은 켜져 있는데 안에 인기척이 없어서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죽은 여자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들 성민수 씨와는 아직 연락이 안 되십니까? 예. 선배님,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방, 소지품 등 현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일단 성민수 소재부터 파악해. 예. 아, 그리고 두 분은 저랑 함께 서해 좀 가시죠. 이렇게 숨기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민수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아는 선배 만나러 어딜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들 성민수가 용의자라고요. 그럼 사체 발견 당일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그날 말씀드린 게 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때 마침 태수가 와서 같이 불빛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형님, 진짜 그런 짓 할 사람 아니거든요. 형님은 세상에 그런 짓 할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잘 있던 애 갑자기 없어지다니요. 자자자자, 뭐 진정하시고. 재월이니 어머니 되시죠? 네. 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특수수사대 박경철 경사입니다. 네. 형사님, 저희 재월 좀 꼭 좀 찾아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선생님, 재월이 사라질 당시 특이한 사항이나 기억나는 거 뭐 없습니까? 너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재호야, 두꺼비가 세 집 주면 재호는 세 집에서 뭐 하고 싶어? 엄마랑 아빠랑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이제 두꺼비 집이 잘 지어졌는지 우리 손을 살짝 빼볼까?
재호야 괜찮아. 다시 치우면 되잖아.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원장 선생님 전화요. 재호야 여기 잠깐 있어. 선생님 잠깐 갔다 올게. 네. 시간 동안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재호가 사라질 당시 혹시 재호가 지른 비명 소리 같은 건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만약 재호가 소리를 질렀다면 제가 들었을 거예요.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그럼 범인이 재호의 입을 막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거네요. 그 사람 짓이에요. 그 사람이란? 싫어, 안 가. 선생님이 거기에만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재호야, 아빠가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괜찮다. 정말? 이제 우리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어? 어, 좀 이따 가야지. 이제 아빠 따라가자고. 아빠 얼마나 보고 싶어. 응. 그 사람 이종수요. 탈북하고 나서 중국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재호를 낳았어요. 제가 먼저 한국으로 와 국적을 얻고 나서 중국에서 재호와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오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했죠. 그러니 애 아빠도 저도 서로 지쳐만 가더라고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고요. 친권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생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보호기관에 잠시 재호를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종수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저도 잘... 이종수 소재부터 파악해야겠네요. 그 전에 이종수 출국 금지부터 요청해. 네. 재호는 저희들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자기? 자기? 어, 잘 있었어? 그럼 잘 있지. 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응, 응. 자기야, 밥 잘 챙겨 먹고, 응, 또 통화하자. 어? 누구예요? 뭐가? 방금 전화 통화한 사람이요. 이젠 내가 너한테 내 통화 목록까지 다 얘기해 줘야 되냐? 아니, 뭐 그냥 좀 궁금해서. 알고 싶어? 네. 몰라. 사장님. 사장님. 예. 사장님, 이게 웬일이고? 사장님, 그게 제 월급... 아니, 지금 자네 나한테 월급 독촉하러 왔나? 아니, 사람이 왜 그래? 내가 분명히 이달 만에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 찾아서 귀찮게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서 미리 좀 주셨으면... 그건 자네 사정이고! 아무튼 나 바쁘니까 그만 귀찮게 하고 당장 가게! 사장님! 사장님! 재호 놀랬지? 재호야 이제 괜찮다. 아빠가 우리 재호 항상 지켜줄게. 이제 괜찮다.
아빠 나 지금 배고픈데. 우리 재호 배고파.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응. 안 그래도 주문 안 들어와 심란한데 여기 저기서 돈 달라는 소리만 들리고. 아, 환영 한번 제대로 해주십니다. 누구시오? 특수수사대 박경철 경사입니다. 아니 경찰이 저희 공장에 무슨 일로? 혹시 이종수 씨가 이 공장에서 일합니까? 이종수? 그 사람 왜 찾는데요? 이종수 씨 아들 이재호 군이 유괴당했어요. 지금 이종수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고요. 아니 애 아빠가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게 왜 유괴입니까? 참네. 그래서 이종수 씨 봤어요? 못 봤어요? 아까 가보라로 왔었어요. 사정이 급하다면서. 아 근데 요즘 사정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참 옆에 꼬맹이도 같이 왔었다. 정말 이종수 씨가 재호랑 같이 왔었어요? 아,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다른 얘기는 없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냥 뻔뻔하게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갔습니다. 이제 됐죠? 가지. 네. 사실 오늘 재불된 임금 받으러 왔었습니다. 우리 사장이 좀 악질입니다. 송수는 아마 재 없이는 못 살 겁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도 덜덜 떨면서 재호 장난감은 정신까지 굶어가면서 사주는 사람입니다. 재호를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부인과도 이혼해서 배우자 부자도 끝났으니 이제 곧 죽도 해야 할 텐데. 네, 아무래도 돈을 마련해서 중국으로 갈 생각인 모양인데. 그럼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찾아보려고. 네. 실종 아동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애 아빠가 데리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출국 금지 요청 신청해놨고요. 선배팀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의자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이렇다 할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 형사님이 사건 현장 다시 한번 둘러보신다고 나가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갑갑하네요. 선배. 왜 그러십니까? 제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근데 선배는 왜 자꾸 저한테 존댓말 쓰세요? 뭐 연차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제가 훨씬 아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저... 아 전 그 편하지 않으면 말이 편하게 안 나옵니다. 혹시 그 말은 뭐 제가 편하지 않다 이런 말이네요? 좀 섭섭하네요 선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급이 높고 그 조금 빨리 들어왔다고 해서 반말을 막 한다는 게 그러니까. 됐어요. 편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오순경님만 괜찮으시다면 전 반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전 선배가 그렇게 존댓말 쓰는 게 더 불편하다고요. 아셨죠? 다음부턴 말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데? 알겠어. 요 오순경 님 같이 가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 죽은 여자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 진경아, 나이 24세. 아들 성민수와는 결혼할 사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 설마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어머니와 동생이 모를 리가 없겠지. 성민수 소재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 가봐. 예. 형사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엄마! 엄마 그 발견만 했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난번에 민수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경아를 데려왔어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될 수 있습니까? 흔적을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소지품,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걸 전부 가지다가 소각장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엄마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아를. 그것도 엄마가. 밖에 나가면 친모녀관이라고 해도 미룰 정도였어요. 평소 경아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다고요. 사건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새벽에 강원도에 갔어요. 강원도요? 거긴 왜 간 거죠? 친한 선배가 귀농에 있는데 저도 결혼하면 귀농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선배도 보고 그 마을도 볼 겸 해서. 그럼 왜 핸드폰 연락은 되지 않은 겁니까? 거기가 워낙 외져요.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뭐 인터넷은 잡히지도 않고. 그럼 거기에 가는 걸 최영희 씨나 성태수 씨 모두 몰랐단 말씀입니까? 몰랐어요. 새벽에 고속도로 올라가면서 경아한테 전화해서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전화했는데. 혹시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새벽에 운전하고 올라가고 있었다니까요. 전화 통한 사람 죽었고 새벽에 운전하고 올라가고 있는 제 모습을 누가 봤겠습니까? 아이고 덥다. 날씨 약해 덥죠? 예. 예. 아 이럴 때 차 떠주면은 딱인데. 그렇죠. 제가 전화드렸던 사람입니까? 몇 명이셔? 애랑 두 명입니다. 그 애라도 가격은 똑같아요? 5.5 이런 거 없다고. 내일까지 큰 거 두 장 준비해 오셔. 내일까지요? 아, 이 아저씨가 장사를 원데이 투데이 하나. 그 내일까지 준비 안 되면 땡이요 땡. 어? 아... 네. 그 에어컨 좀 틀지. 아, 맨날 더워 맨날 더워. 많이 기다렸지? 많이? 고맙다. 응. 안 되라. 아,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더워 죽겠는데 여긴 왜 온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네가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주교식 봐. 오순경. 잡아. 네? 아, 나 보자마자 뛰는 저놈 잡으라고. 아, 뭐하고 있어. 빨리 뛰지 않고. 아, 내가 이 나이 뛰리? 아, 빨리 뛰어. 덥기. 어이고 박경선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케이. 요즘 뭐하고 지내냐? 예? 저요 뭐 그냥 지냅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잘 모르겠네. 미랑 잘 돼가냐고. 저 이제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입니다. 이제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왜 눈은 피하냐? 자식이. 그 애 데리고 밀양하려는 사람 있으면 바로 연락해. 도끼, 알았냐? 저 이제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연락해라. 일전에 부탁하신 사체 검사요.
뭐 좀 발견된 게 있습니까? 질 내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질이 손상이 많이 돼요. 성폭행이요? 그럴 리가. 그럼 뭐 또 다른 건 발견된 게 없습니까? 흡수량이 체액과 함께 발견됩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 가능할까요?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워낙 양이 작다 보니까 일단 검사하고 다시 연락드리죠. 예. 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시체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왜 거짓 자백을 하셨습니까? 부모라면, 자식의 집에서 사체를 발견한 부모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발견이 됐단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괜찮아 걔다. 형님은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다. 몸도 안 좋을 텐데 좀 쉬고 있어라. 나는 연락 갔다 올게. 여보세요? 예, 선배님! 저 이용순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성민수 알리바이 확인됐습니다. 톨게이트 CCTV에도 확실히 찍혔고 강원도 귀농마을에 다녀간 것도 맞답니다. 그래? 알았어. 고생했다. 조심해서 내려와. 그런데 선배님!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십니까? 군사님이 여기 무슨 일로? 잠시 지나다 들렀습니다. 저희 형은? 아직 조사받고 있습니다. 곧 알리바이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형이 곧 풀리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용의자가 되겠죠. 전 일을 해야 해서요. 참, 사체 발견 당시 형 민수 씨와는 통화가 안 됐다고 그랬죠. 예.
저기 저 배 보이죠? 저 배가 오늘 중국 가는 배. 일단 이야기는 해놨으니까 저 배 타면 돼요. 아빠, 우리 이제 저 배만 타면 중국에 가는 거야? 응. 이제 저 배 타면 집에 가는 거야. 잠깐만. 그런데 경찰에서 그쪽을 찾고 있던데? 아니지. 우리가 이런 위험 부담까지 안으면서 굳이 또 그쪽을 태울 필요는 없지. 아, 왜 이러십니까? 돈 다 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쩐을 조금 더 달란 얘기지. 진짜 없습니다. 아, 그럼 뭐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보시오. 오늘 중국 취소입니다. 취소. 중국 취소. 아, 진짜 이거 봐. 그, 조심해서 잘 가시오. 애 관리 잘하고. 어? 와 그랬노? 내가 전화했을 때 아무 일도 없다고 했잖아. 그럼 어떡하는데? 엄마는 넋이 나가 있고 형님 집에서 형수가 죽었는데 누가 봐도 형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가? 그래도 형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형님은 엄마 다 나왔으니까 나는 머리 좀 식혀볼게. 많이 기다렸지? 자, 이거 먹자. 아빠, 오늘은 왜 방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 재호랑 아빠랑 이제 곧 중국 가니까 한국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못 볼 것 같아서. 중국에 가면 한국이 뭐다? 아주 오랫동안 못 오겠지. 그럼 한별이 좀 오겠네. 한별이가 누군데?
저기. 실례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오. 예? 그 절도범,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인가요? 아, 네. 이 사람 맞아요. 혹시 아이도 함께 있던가요? 아이요? 아이는 없었는데요. 뭐 별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고요. 사실 들어올 때부터 좀 수상하긴 했어요. 이 꼬질꼬질한 게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행색이나 부두 근처 편의점을 노린 걸 보면 이 근처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는 얘긴데. 오순경, 여객 터미널 주변 검색 강화하도록 요청해. 네, 선배님. 아빠, 우리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지? 그럼. 어제 아빠가 재호랑 약속했잖아. 빨리 가자. 재호야, 못 찾노? 엄마는? 엄마는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온다고 했잖아. 자, 빨리 가자. 당신의 미성년자 약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일어나요! 아빠 어디 가? 아빠 우리 집에 안 가? 아빠! 아빠가 아저씨랑 잠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재호는 엄마랑 잠깐 저쪽에 가 있어. 싫어! 아빠랑 같이 갈래? 재호, 눈가 마가, 눈가 마가. 아빠는 재호가 항상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지켜줄게. 영원히. 여기 왜 왔는지 짐작가는 게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신 형사님이 더 잘 알겠죠? 이게 뭡니까? 국과수에서 온 부검 결과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이 결과서에 의하면 진경아 씨 체내에서 발견된 체액이 바로 당신 성태수와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진경아 씨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던 그 시간에 당신 형 성민수와 통화한 내역도 다 확인을 했고요. 계속 이렇게 발뺌할 겁니까? 어머니는 자식 걱정에 거짓 자백을 하고 형의 의심을 받는 상황.
그것을 보고도 침묵했던 당신. 정말 뻔뻔하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다 술 때문에, 아니 다 그 여자 때문이라고요. 그냥 나한테 밴드를 붙여준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래서 그냥 하니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정은 딱하지만 일단은 보호기관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재우를 데리고 출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입건은 불가피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재우가 아빠를 많이 찾아요. 저도 못할 짓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도 알아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꼭 찾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종수 씨 너무 안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이 범인일까봐 사체를 씻은 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하이 선배님 오늘 패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엘레강스하신데요? 아, 패션 모델 같지 않냐? 어? 멋있지? 어? 아 참, 그 얘기 들었어? 이종수 말이야. 이례적으로 강제 출국만 하는 걸로 종결했대. 그것도 청장님이 특별 지시했다나 봐. 어떻게 아셨나 몰라. 응? 아, 잘 됐네요. 박 선배님, 좀 이상해요. 뭐가? 오늘 옷차림하며 요즘 전화만 오면 발신자 번호만 봐도 얼굴이 확 펴가지고는 몰래 뒤로 가서 전화를 받는 거 있죠? 그래? 좋은 사람 생기셨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짠돌이가 무슨 딸 전화 온 거야. 딸이요? 몰랐어? 박 형사님 부인이랑 딸 필리핀에 있잖아. 아마 저 옷도 딸이 보내준 걸걸? 단벌 신사 박 형사님이 옷이 바뀐 걸 보면 뭐 뻔하지 뭐. 아휴, 또 당분간은 저 옷이겠구만. 박 선배님 따님이 필리핀에 있었구나. 멀리 볼 거 있어? 가까이 있는 저 모습만 봐도 부모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지? 에휴, 말해서 뭐하냐? 나 봤어야 알지. 어, 보내준 옷 잘 받았어. 그럼 아빠가 지금 딱 입고 출근했잖아. 아빠 후배들이 지금 아빠 멋있다고 난리야. 밥은 먹었어? 그래? 아빠 먹었지. 잘 챙겨 먹는다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네 몸이나 챙겨. 엄마 말씀 잘 듣고. 이번 방학 때 올 거지? 그래? 그럼 이번에도 못 와? 아니, 아니 공부가 먼저지. 맞아. 어. 야, 뭐냐? 어? 아, 예. 그 회식비 마련을 위한 사다리 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 특수수사대 최영욱 경사입니다. 예? 12살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요?